안녕하세요. 주식아침입니다. 오늘 내일은 제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 하다가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 중에 천만 주 이상 거래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는 최근에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하락 추세,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를 겪었었는데요. 지금 요 추세선보다는 이제 요 추세선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슈팅 줬다가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인데 옆으로 횡보만 좀 이렇게 될수 있다면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은 이 평선들이 지금 너무 급하게 가서 이렇게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슈팅 주는 거는 이 구간에서는 급락이 왔기 때문에 이 가파른 상승이 가능했다고 봤을 때는 이런 횡보 구간이 필요한 거죠. 오를 때도. 그래서 옆으로 횡보가 좀될수 있다고 하면은 얘도 이 구간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293원대 먼저 도전하겠고요. 그리고 330원대도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한전선을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최근 추세는 이제 뭐 상승 추세, 그리고 가파른 상승 추세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한전선은 예전에 워낙 우량 기업이어가지고 이런 정도거든요. 얘가 경영이 좀 정상화되면 완전히 그큰 배를 한번 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제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제 기억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실적이 2014, 13년부터 이제 뭐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 2011년부터 안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최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하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디 지점부터 잡아야 될지 2020년부터 한번 잡아보죠. 네. 위에 뭐 어떤 전고점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방으로 급격하게 틀려져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여기에서 뭐요 선을 타고서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플레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눌린다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각도를 조금 이렇게 상승 각도를 조금 완만하게 해서 이제 가는 그런 추세일 것 같고 전고점 지금 1770원인데 이거는 도전을 다시 한번 할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여기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고요. 상한가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요런 거래량도 적은 거래량이 아닌데 이게 무시될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좀 구간이 과하긴 한데 어쨌든 눌림목 구간. 왜냐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도 큰 그림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얘도 뭐 거의 대한전선 같은 그런 이제 골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너무 큰 그림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21,400원대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 뚫지 못했어요. 16,800원. 그리고 이 부분 16,500원은 뚫었다가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전고점이 15,700 뭐 700원대 뭐 이렇게도 있고, 여기에도 또 보이죠. 이게 되게 복잡한 종목인 것 같아요. 14,260원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요 정도 선에서 확대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급격한 상방으로 틀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이런 추세로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틀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눌리는 구간도 좀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격대로 한 13,8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요것만 지켜진다면은 더 크게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도 차트를 뭐 조금 더 크게 봐보면은요, 네, 우수 AMS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전고점을 뚫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린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이 부분 확대해 보면은, 역사적 전고점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뭐 종합치과지수가 그냥 이 상태에서 꼬라박지만 않는다면 13,150원 이 라인 한번 다시 터치하려고 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추세는 이 정도 추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슈팅을 준다고 봐야겠죠. 네,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은 대우건설. 건설주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나 철강이 사라 죽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하고 철강이 소요가 많이 된다면 당연히 건설주나 뭐 중장비, 건설 기계 이런 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면은 여기서 뚫어졌고요.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저점도 이렇게 내려가던 이런 추세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뭐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꼬라박았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이후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꼬라박은 이제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뭐한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슈팅을 한번 주겠죠? 여기까지는 줄것 같습니다. 6,097원대, 6,100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을 줄것 같은 종목이네요. 그 다음은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큰 차트로 한번 먼저 보고요. 예, 남선 알루미늄도 역사적인 전고점 뚫은 상황인 것 같네요. 예, 더 크게 봐도 예, 역사적인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사적 전고점이 되겠고요.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확대를 해보면은 쇠기형에 가까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리고 작게는 뭐 이렇게도 되겠죠. 각도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쇠기형이 완성이 되었고,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힘이 좀 없었나 보죠. 그리고 하락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 파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맞아가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얘가 이만큼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는 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더 확대를 해보면은, 아이고. 지금 요 정도 선 라인까지는 배를 하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고, 횡보했고, 올라가는데, 좀 여기까지 한번 눌러줄 것 같고요. 4,700원대까지 한번 눌러줄 것 같고요. 요거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 수 있겠네요. 5,800원대나 5,500원대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캠트로스 처음 들어보네요. 캠트로스도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예, 캠트로스의 전고점은 이제 여기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보이네요. 1,300원.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충분히 잘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슈팅도 나온 것 같고요. 나름 이 정도면 되게 큰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구간이.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요한 라인을 넘었잖아요. 이 부분. 일명 균형표상에서 이제 구름대를 6,642원. 요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눌릴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지금 뭐 이런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추세만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다 매집 구간이죠. 그러니까 분할 매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대인 것처럼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6,6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얘는 좀 가지고 가면 수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봐도 거의 한 30% 정도는 먹을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크게 보면은, 예.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상승 관성, 하락 관성인데 회기가 일어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회기가 다 일어났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배 하나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배를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그려도 엄청난 수익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작은 배 거의 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가격대는 25,500원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9,500원대 여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준다면은 뭐 이런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상의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충분히 잘 실려줬고 가격도 충분히 잘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본입니다. 예. 솔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고점 라인들을 한번 찍어 보면은 요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보이고 요 부분도 보이고. 조금 복잡하네요. 솔본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제 겪고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이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이제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완만하게 하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할 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그러니까 횡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시간이. 그래서 이 구름대하고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 횡보한 다음에 슈팅을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 건설, 원자재, 뭐, 화학, 이런 것들하고 막 맞물려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종목이 나름 나쁘지 않죠. 현대 건설 기계 쪽에 이제 인수합병된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들은 여기,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서 고점을 맞고 이렇게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추세도 이렇게 하방 타고 있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상승, 이제 하락 눌러줄 때 한번 사볼만 하겠고, 가격대로는 뭐 7,499, 7,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천천히 매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예.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거 돌파하면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막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부분 7,900원 라인, 8,000원 라인 선은 좀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8,000원 정도 대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 기준봉이긴 한데 이 기준봉도 깰 것 같거든요. 그 다음 HMM입니다. 물류 가격이, 운임비가 올라서 이제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인터넷이 또 안 되나 보네요.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예. 인터넷이 오늘 공사 때문에 불안정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